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래 매년 대변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는 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란 말보다 대변이란 말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정론관, 옮겨진 정론관에선 처음 서봤습니다. 어디가 입구지? 하고 잠시 헤매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색다른데요. 저는 오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몇분 거론되는 분들은 있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분은 몇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메시지 출마 선언문을 읽으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정입니다. 민주당 괜찮아요? 누군가 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요즘 우리 당에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민주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 못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 만큼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정책들로 역동적인 에너지가 솟구쳐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가라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 관리라는 말들이 혁신, 역동을 잠재워서는 안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대로 조용히 안정적으로 부자 몸조심 하자는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재미없고 흥행없고 혁신없고 이변 없는 전당대회, 불보듯 뻔한 비역동적 전당대회로 흐르는 분위기 동의하십니까? 이재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역대 최고 의석수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제대로 해보라며 주신 기회입니다. 국민의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고 그렇게 당당히 이끌어야 할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잘 뒷받침해서 개혁의 성과를 정권 재창출로 이어갈 그런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 산적한 개혁과제에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그런 민주당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미래 비전 만들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민주당입니다. 상투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이런 목표들, 이 표현들. 그러나 기침만 내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우리의 절박한 내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꼭 최고위원이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는 큰 장점이 없다. 최고위원으로서 가질 권한도 없다. 공천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자기 정치 과시할 매력도 없다. 최고위원으로서 주목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빛나던 시기는 누구도 굳이 하지 않으려 할 때, 나서지 않으려 할 때, 누군가 나서서 당에 헌신하였을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걸음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걷고 있는 그 길입니다. 수많은 민주당의 정치 선배님들이,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걷고 길동무가 되어주신 길입니다. 180석 총선 민의를 민주당의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해안, 실천으로 이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위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대로 안주하는 길이 아닌 더 헌신하고 혁신하고 더 큰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을 때 민주당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재정이 당원을 대변하는 혁신과 개혁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 편한 길 선택하지 않도록, 좋은 자리에 그저 안주하지 않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것 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개혁 스피커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당원의 민심을, 당심을 대변하는 목소리 큰 스피커가 되어 우리 당이 늘 혁신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당을 허리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0대, 30대 청년들이 등돌리지 않고 40대 청년들도 대변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정치의 주역으로 폭넓게 참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단순 할당이나 목소리 반영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치 문화의 주류를 바꾸는 일입니다. 정치의 주류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참여에 함께 끌어가고 결정하고 무엇보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30대부터 장관을 하며 정치를 해나갔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30대 후반의 최연소 여성 총리가 된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34세 최연소 총리가 되어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34살에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와 같이 일 잘하고 정치 잘하는 인물들이 우리 민주당에도 배출될 수 있도록 이재정이 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저 스스로가 빛나는 삶보다 누군가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어둡던 청년 시절 저는 누군가의 창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 꿈꾸었습니다.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 해감에 합격한 사법고시,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택한 변호사의 길, 수많은 시국사건과 인권사건의 변론은 바로 누군가의 창문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경북 대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국회의원, 박근혜 국정농단 때 20대 국회 첫 원내대변인으로 진실규명과 탄핵의 최일선에 섰던 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뛰었던 일은 제가 누군가의 창문이 되고자 했던 꿈,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 살고자 했던 그 길의 발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진 능력,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힘,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 민주당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며 당원들이 빛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길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길이 저의 길입니다. 이재정, 민주당, 그리고 당원 여러분의 창문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성공의 첫 걸음이 될 재미있고 흥행있고 혁신있고 이변 있는 전당대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